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였죠. 저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설에서 속도 조절을 확인을 해주면서 지금 뭐 지수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브루킹스에서 연설한 내용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지속할 거다. 네.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오래 지속할 거다. 그런데 어디까지 올릴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수준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네. 적절한 수준이라는 게 지난번에 9월달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점을 찍는데요. 그, 아, 점도표 말씀이시죠? 네, 점도표가 네. 4.6이 이제 그 중간값이었거든요. 네. 중간값보다는 조금 많이 올리는 것을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제 누차례 언급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5.0%라고 이제 시장은 해석하고 있고요. 일부 매파적인 사람들의 의견은 5.25. 뭐 5.0%나 사실 5.25나 거의 다 왔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5% 언저리에서 오래 지속할 거다. 5% 금리를 내년 통째로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것을 재확인한 그러한 연설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그 파월 의장의 말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올린 만큼 올리겠다라고 네. 하면 뭐 5.5까지도 갈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도 명확하게 한 게 이제 경기를 조금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네. 쪽의 뉘앙스를 여러 번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FOMC, 11월 FOMC에서 보여줬던 혹은 그 전에 보여줬던 연준의 단호하고 굉장히 굳은 표정 네. 그리고 고통이 따를 거다. 그리고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다 쏟겠다. 모든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경기는 뭐 어떻게 되든 뭐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네. 물가에 어쨌든 방점을 찍는 발언을 했다면 이번 연설에서는 굉장히 온화한 표정으로 웃는 얼굴로 네. 네. 경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러니까 올릴 만큼 올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동결을 쭉 이어가면서 물가가 진짜 떨어지는지를 좀 일정 기간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네. 시장은 조금 안도한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연준의 수장으로서 속도 조절에 대한 확인을 해준 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하지만 미국 시장 고용지표는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상회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간 토요일 아침에 이제 받아본 미국의 11월 네. 고용지표는 사실은 일자리 수로만 따지면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20만 건 정도 증가했거니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전달 대비 26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는 많이 상회한 네,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죠. 예. 그러면서 이제 수치, 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데 노동부에서 나온 수치를 이렇게 좀 뜯어보니까 조금 아주 몇몇 업종에 집중해서 증가한 부분, 그러니까 네. 레저 접객, 특히 연말에 지금 쇼핑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 쪽에서 좀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이제 고용이 급증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제조업이라든지 IT 이런 쪽은 여전히 이제 소매 쪽에서 네. 많은 인력을 채굴했군요. 네. 그래서 이게 연말 특수가 가세된 특수한 계절성이 조금 가세된 네. 지표에 왜곡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이제 시장이 좀 인식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감원이 아직까지는 조사 시점이 지금 특히 이제 11월 들어서 많이 11월 중하순 이후에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많은 감원을 단행하고 했고 지금 12월 달까지도 그 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런 감원이 조금 적게 반영됐다라는 안도감. 아, 감원이. 네, 그리고 전달 네.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28만 몇천 건에서 26만 건으로 조금 낮아지니까 결국 네. 전월 대비로는 낮아진. 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네, 네. 상황은 아닌 거네요. 네, 한번 고용지표를 재해석하다 보니까 네. 차분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예상보다 강하기는 네, 했지만 강하지만 네. 그래도 우려한 것보다는 덜 강하다. 네. 그리고 진짜 초점은 사실 해가 바뀌어서 이런 계절성이 물러갔을 때 내년도부터 어떻게 고용 지표가 나올 건가가 더 중요한데 이러한 그 계절성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고용 지표는 조금 좀 하락 추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얻은 거죠. 경기의 침체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보면 좀 네. 어폐가 있습니다만. 네, 일단 연말 특수가 반영됐고 이런 계절적 요인들이 빠진 내년도부터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다시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달러화의 초강세가 이제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아래로 진입해서 이제 1,200원대 이제 진입한 상황인데요. 달러화 전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당분간은 뭐 결론적으로 좀 안정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295원대까지 내려온 원달러 환율은 1,280원이나 75원대까지도 한번 터치할 수 있고요. 네. 원화가 오늘도 약보합세를 기록하고 네, 있네요. 네, 네. 지난주 주말에 어쨌든 역외 환율 시장도 안정되면서 지금 서울 환시장에서도 이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1,400원대에서 떨어졌으니까요. 지금 원달러는 한 7-8% 정도 지금 단기간에 올랐고요. 네. 원화 가치가 상승했고 또 반대로 달러 인덱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티커명 DXY라는 선진 6개국의 어쨌든 가중 평균 달러 인덱스는 지금 최고점 대비 이게 달러 인덱스가 144에서 지금 105. 각국의 네. 달러 저 지수를 평균을 낸 네. 거죠? 네. 엔화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 10%, 원화도 한 7%. 이렇게 뭐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면서 네. 달러는 약세. 단기간에 그 정도면 상당히 큰 폭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 네. 굉장히 거겠죠? 굉장히 큰 변동성입니다. 네. 그래서 환율 시장에서도 이제 쇼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의 막바지 사이클에 들어갔다. 막바지 단계다라는 게 그동안 달러 강세의 가장 큰 요인, 슈퍼 킹 달러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지금 달러가 한 풀 꺾인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무역 적자도 올해 한 50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예상되고 경기 침체 부담 이런 원화 가치를 안 좋게 만드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글로벌 달러의 이제 흐름 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전체가 경기 침체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원화 가치의 상승 추세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원달러는 1,28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네, 그리고 다시 한두 달 쉬었다가 박스권에서 1,300원 밑에서 좀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내년 한 3월이나 4월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더 추가적인 침체가 진행될 즈음에 다시 원달러는 1,350원 위로 올라가는 2차 원달러 약세, 네. 2차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차 달러 강세는 연준발 1차 달러 강세보다는 조금 제한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경기 침체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 3월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로 올라설 확률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FOMC 회의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고 증시는 지금 방향성을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인데 많은 분들은 산타 랠리가 오냐 안 오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산타 랠리가 뭐 좀 올 거는 같은데 네. 선물을 그렇게 한 보따리 갖고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시기는 하는데 선물을 많이 주지는 않을 예, 것 같다. 조금 뭐 네. 너무 인색한 뭐 저기 산타 할아버지.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시장은 좀 다가올 경기 침체 또 당장 1월 달부터 맞이할 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네.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안고 지금 뭐 연말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고 보니까 결국 좀 실적이 조금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주가 조정 압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 랠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전개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뉴욕 시장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 반응은 조금 시원치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금리가 오른다고 네. 좀 반응이 안 좋고 내리면 또 이게 왜 내리냐,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리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지금 우려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이제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을 어디까지 할지 굉장히 네. 이게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정돼야 되고, 그러려면 경기 지표가 나빠져야 되는, 이제 진정돼야 되는 이제 이러한 기제가 통했다면 약간의 역설이죠. 나쁜 게 좋다라는 네. 역설이 통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다 이제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시장은 그 결과물, 금리 인상의 결과물인 경기,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 실적 쪽으로 이제 시선이 조금 이전하면서 결국 금리 하락에 대한 주가의 긍정적인 반응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네.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산타랠리는 이번에 조금 제한적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산타랠리는 오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그 말씀드렸듯이 조금 제한된 박스권 내지 네. 조금 기업 실적 둔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안고 시장이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좀 트레이딩 영역이라는 것이죠. 좀 뱃을 짧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시장 체력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지수를 끌어올릴, 밀어올릴 정도로 여러 가지 거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체력의 제한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즉 중소형주 혹은 네. 코스닥 중심의 조금 작은 가벼운 종목 중심의 테마성 랠리가 조금 지속되는 그런 양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문을 해주셨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